안녕하세요. 콩나물입니다. 네, 너네 벼들이 이제 누렇게 되어가고 있습니다. 물을 지금 빼놓은 상태네요. 이 물도 이제 물 다시 들어가고 있네. 이렇게 해서 물을 넣었다. 1년에 한 번은, 1년이란다. 주중에 한 번은 뺐다가 이제 또 물을 계속 넣어서 하는데 지금은 빼야 되는 상태인가? 저도 알아봐야 되겠네요. 하여튼 이렇게 풍성합니다. 네, 월요일입니다. 한 주를 시작하는데 이번 주는 내일까지만 택배가 됩니다. 화요일까지만 택배가 출발합니다. 그 명절 연휴라서 택배가 개인 택배는 지금 좀 중단을 한다네요. 그래서 내일까지 택배가 가도록 하겠습니다. 출발합니다. 네, 체리 환타지입니다. 색감이 아무거나 들어볼까요? 예, 빨갛게 되어 가죠. 이제 밖에도 보니까 아이들이 굉장히 이뻐지고 있습니다. 또롱또롱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 아이가 체리 환타지 물이 들고 체리, 뭐 레드 이런 거다 빨개진다는 뜻이죠, 그죠? 예, 굉장히 선부터 타고 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렇게 선 라인을 이 아이 이쁜 건다 아시죠? 예, 가격이 외두로 적당하게 나와서 데리고 왔습니다. 그리고 이 아이는 이렇게 가격 저렴하게 잘 나오지를 않는데 몬노 샤넬이 있습니다. 몬노 샤넬이 12,000원에 나왔는데 사이즈도 좋고 아주 예, 이 아이가 굉장히 고급지고 물점도 굉장히 좋습니다. 예, 여기 고급 종류 아이들은 요럴 때 가격이 저렴할 때한 번씩 나올 때가 있습니다. 요럴 때잘 키워주시면은 굉장히 이제 가을에 들여서 가을에 잘 키워서 겨울에 잘 묵히고 봄에도 잘 키워서 묵히면 여름에 잘 납니다. 이런 아이들 한번 키워보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너무 귀염귀염해요. 제가 이 이제 루페스트리금 이름이 좀 길죠. 루페스트리금 4,000원인데요. 이거를 큰아이 좀 큰아이만 오면은 다 업어가시더라고요. 그래서 큰아이를 찾을 수가 없어요, 농장에. 그래서 제가 이걸 주문해가지고 데리고 왔는데 좀 작습니다. 작은데 그래도 이게 제일 그 중에서 반 많은 아이로 데리고 왔습니다. 이게 뭐야 하시겠지만 그 중에서도 반 많은 애들을 제가 데리고 왔습니다. 하여튼 너무 이뻐요. 합식하셔야 될것 같아요, 그죠? 제가 이게 좁은데 할 데가 없어서 이렇게 넓은데 두 개씩 해뒀습니다. 꽂아놨습니다. 예, 루페스트리금 4,000원입니다. 자, 넘어갑시다. 글램핑크가 사이즈가 너무 좋고 잘 무은 아이가 나왔어요. 이 크기에 이 적당한 아이가 쉽지가 않은데 나왔는데 이럴 줄 알았으면 더 많이 주문할 걸 그런 생각이 들었네요. 예, 글램핑크가 정말 고급지고 이 정도 크기 되면은요 한 예, 2만 원 가까이 해도 그래 이렇게 살수 있다 싶을 정도의 가격의 아이입니다. 예, 글램핑크 12,000원입니다. 한번 검색해서 보세요. 물든 아이는 얼마나 더 멋스럽고 이쁜지 한번 검색해 보시면 됩니다. 글램핑크 12,000원. 예, 또 갑니다. 자, 랑콤도 이 좋은 가격에 나왔더라고요. 랑콤도 12,000원에 나왔더라고요. 랑콤. 예, 그래서 요 아이가 색깔이 정말 이쁘거든요. 제가 여름 전에 아이 랑콤을 계속 보여드렸는데 굉장히 색깔도 이쁘고 고급지고 예, 그래요. 그래서 요 아이를 지금 잘 키워서 가을에 키워서 가을, 겨울, 봄 하면 여름도 잘날수 있습니다. 건강하게 키워보시기 바랍니다. 랑콤 12,000원입니다. 네,
르누와르라는 아이입니다. 르누와르. 르누와르. 어떻게 생겼나? 이것이 아니고 이것을 보여줘. 예. 완전 이게 일두 가격이에요, 여러분.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일두 가격입니다. 르누아르 10,000원. 일두 가격입니다. 색감도 예. 그래서 무 여기 밑에 하면 제대로 잘 묵었죠? 예. 굉장히 예, 요게 요렇게 더 진하게 물이 들겠죠. 이제 물이 들고 있는 아이들입니다. 원래 르누아르 1두 가격이 10,000원입니다. 그런데 제가 지금 2두를 데리고 왔는데 요게 요걸로 끝일 수 있습니다. 데리고 온 아이들. 왜냐하면 이게 다른 농장에 있을런지 모르겠는데 그 농장에선 요게 끝이거든요. 그래서 르누아르 한번 예, 준비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온슬로우. 너무 참해요. 온슬로우 7,000원. 재입고됐는데, 3두입니다. 3두인데, 아이들이 얼찌나 참하게 생겼는지, 요거 물 들면 장렬이죠. 예. 지금도 노란노란하네 가고 있습니다. 묵은 아이들은 뭐 누구든지 아니 뿐 아이가 없는데 온슬로우는 특히 군생으로 많이 키워보시면 정말 멋스럽거든요. 예, 온슬로우 7,000원입니다. 군생입니다. 자, 레드벨은 저번 주에 와서 다 품절이 돼서 사고 싶으신 분들이 품절돼서 못 사신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재주문을 했는데 요몇 개가 왔습니다. 색깔이 너무 이뻐요. 예. 지금 사이즈는 예, 요렇습니다. 요 크기 이렇게 보여드려야 되나? 그럼 자세히 보일 때는 이렇게 보고. 예, 레드벨이 인기가 참 좋았습니다. 여러분, 레드벨 10,000원입니다. 저번에 주문 못하신 분들 또 주문하시면 됩니다. 자, 여기에 핑크 딥스가 왔습니다. 핑크 딥스가요. 너무 이뻐요. 너무 이뻐가지고 제가 요아이가 참말로 이쁘게 잘생겼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거는 보자마자 그냥 예 고민 없이 데리고 와야 되겠다. 예, 층도 많죠. 단수도 많습니다. 단수도 많고 색감도 예 요렇게 비슷하게 생긴 아이들이 제법 있습니다. 핑크탑, 핑크 딥스, 실루엣 도테라 이렇게 초보분들은 이게 이건가 이게 저건가 하는데 키워보신 분들은 완전 모양새가 다릅니다. 핑크 딥스 4,500원입니다. 네, 어메이징 그레이스입니다. 어메이징 그레이스가 색감이 물이 들고 진짜 밥이 많죠? 요렇게 물이 들거든요. 물이 더 진하게 들 거예요. 분홍으로, 이쁜 분홍으로. 네. 너무 이뻐요. 요건 합식해서 이제 이사, 저기, 갈라이고. 어메, 요 옆에서 꽃이가 이렇게 잘 되고 있었네. 예. 어쨌든, 어메이징 그레이스입니다. 예, 안 그런 아이가 없죠. 예. 이렇게 해서 물이 잘 들고 있습니다. 물 들면 정말 더 이뻐요. 요 가격이 결코 비싼 가격이 아닙니다. 이 사이즈에 이 아이는, 예. 굉장한 아이입니다. 안에 보이시는 거 보이시죠? 촘촘하게 되어 있는 거. 예. 그렇습니다. 노마가 품절이 돼서 또 구입을 못 하신 분들이 계셨어요. 갔더니 그 3만 원짜리는 없고요. 얼굴이 훨씬 더 많고 예. 얼굴이 막 자글자글하죠. 예. 얼굴이 너무 많아요. 얼굴이 너무 많습니다. 얼굴이 너무 많고, 예, 요렇습니다. 가격은 35,000원입니다. 이제 뭐 두둘레야 계절이 돌아왔죠. 데려가서 키우시면, 예, 뭐, 충분히 이쁘게 잘 키우실 수 있을 겁니다. 무리 없이 그대로 키우시면 됩니다. 예, 요렇게 해서 오늘 또 여러분들한테 뭐, 저먹, 요먹 이제 소개해 드렸습니다. 아이들이 지금 이제 집에 아이들이 잘 자라고 있죠? 물이 들고 할 때, 요때 물 주실 때좀 신경 쓰셔서
아이들 자세히 살펴봐야 됩니다. 여름 내내 병이 든 아이도 있고, 그런 경우가 있어요. 똑같은 아이인데, 콩나물 하우스에 있는 아이들은 괜찮은데, 똑같이 택배가 갔는데, 가서 며칠 있다가 병이 있는 아이들이 있어요. 그러면 그 아이가 문제가 있으면, 콩나물 집에 있는 하우스에 있는 아이들도 문제가 있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가 있죠. 그건 거기 환경에 균들이 있다는 증거거든요. 그럴 시에는 빨리 약을 전체적으로 다 치셔야 됩니다. 예, 약은 항상 상비적으로 준비해 주셔야 됩니다. 예, 살충제, 살균제를 꼭 준비해 두셨다가 예, 미리 예방을 하시고 뭐 이렇게 천연 그 집에서는 그거밖에 할수 없죠. 그거밖에 할수 없으니까 꼭 준비해 두셨다가 그걸 꼭 약을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계속 콩나물처럼 미루다가 아픔을 겪지 마시고 그렇게 하셔야 아이들을 건강하게 키울 수 있고 놓치지 않습니다. 예,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좀더 가성비 좋고 이쁜 아이들로 계속 데리고 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복된 날 되세요. 콩나물이었습니다. 뿅.